도곡동 마제스티. 높은 매매가로 유명한 고급 아파트는 건축 당시부터 화제였습니다. 준 재벌 총수와 고위 공무원들이 입주 예정에 있었고 한류 스타가 펜트하우스 계약을 마쳤다는 소문 때문에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친 디자이너들이 각자 한 층을 맡아 인테리어를 진행해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평가를 듣는 곳. 누구나 선망하는 이 고급 아파트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테이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택배 상자 하나를 받기 전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테이에게 온 작은 택배 상자 한 개. 그 택배에는 향수병 한 개와 카드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없는 그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영선아. 이 카드를 받은 테이는 손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과거를 아는 누군가가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이의 원래 이름은 영선이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이름을 완전히 바꿨지요. 그리고 그 과거는 어릴 적 동네 친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살 무억도라는 섬. 거기서 테이는 친구의 죽음을 외면합니다. 그 사실을 이용해 테이의 동네 친구들은 너가 죽였어 라는 과거를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요구합니다. 테이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필요했던 친구들이 짜고 테이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친한 친구를 죽였다는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이름까지 바꾼 테이. 그 과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친구들.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친구가 의사가 되어 나타났다? 향수에 졌다. 이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릴 적 나와 같이 놀았던 친구가 지금은 만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잘 살게 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 소설은 잘나가는 친구를 바라보는 친구의 시선과 그런 친구를 바라보는 잘나가는 친구의 시선을 통해 인간이 가진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나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지금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신가요? 친구가 성공해서 정말 행복하고 좋으신가요? 아니면 질투가 나서 화가 나시나요? 아마 그 양극단 어딘가에 친구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잘나가는 친구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인간의 양면성이 궁금하신 분에게 이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향수에 젖다를 추천드립니다. 결국 테이와 테이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테이의 친구들은 테이로부터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테이는 자신을 아는 채 하는 친구들의 협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